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여러분을 뵙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애터미 시스템 사업이 비전이 시작되겠습니다. 啊，那今天这样的一个周六晚上的课程呢，是为了帮助在国内开展事业的各位老师们与当地的我们的领导啊，我们都是进行了一个探讨之后，决定在这样的一个时间段，然后为大家分享一下爱多美的愿景这样的一个特别美好的时间。예,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现在呢，不管是在韩国还是中国，我们都遭受着这样的一个疫情的影响，而且它还变异了。所以说，希望所有的我们的事业伙伴们都可以留意自己的健康，健康是最重要的。예, 저를 잘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或许今天也有第一次听我们课程的伙伴，也有人不认识我来做一个简单的自我的介绍。예,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한지 10년이 됐습니다. 我开展爱多美事业呢，刚刚好是10年的时间。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서울 강남에서 호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在我经营爱多美事业之前呢，我是在韩国首尔的江南，做了一个宾馆的这样的一个事业。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제가 애터미 호텔을 그만두고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一开始的时候呀，我身边有很多很多的人，他都是不理解的，因为辞掉了这样的一个宾馆的这样一个大的事业，然后开始了经营爱多美这样的事业，很多人是不理解的。호텔 사업이 잘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충분한 부자로서 살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소득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因为啊，我的当时的宾馆的事业呢，也不是说买卖干不下去了。而是呢，它是有持续性的这样的一个很丰厚的一个收入，而且我的生活呢，也可以说成是一个很富有的这样的一个状态。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애터미가 제가 볼 때는 호텔 비즈니스보다 더큰 비즈니스란 것을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但是在我看来呢，爱多美这样的一个事业呢，与我当时经营的宾馆的事业相比起来的话，它的愿景是更加特别特别的大的。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왜 그때 당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호텔 비즈니스, 다경은 호텔 비즈니스를 그 사업이 시시하게 보이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고난의 길을 가는 길을 왜 선택했냐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当时的人们呢都是不理解的，因为宾馆的事业它是也是蒸蒸日上的，而且是特别的安逸的，也是没有经营上也是没有任何的问题的。但是呢，在我的眼里，它就是一个特别的没有意思、没有愿景的，而且呢，选择了一个人人都在后面指指点点的这样的一个特别辛苦的这样的一个职业，大家都是不理解的。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터미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有很多的人对我提出了一个提问，就是爱多美对于您来说，它到底是什么呢？물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다양한 애터미가 나에게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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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많이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애터미는 나에게 한마디로 운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当然，爱多美对于我来讲，它有很多很多的意义。但是我只想跟大家说一句，就是爱多美对我来说，它就是命运。요 운명처럼 저는 제가 하고 있던 호텔 비즈니스보다 애터미가 훨씬 더 좋게 보였고 애터미가 나를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因为爱多美像命运一样出现在了我的人生里，而且我看懂了它，对我的这个宾馆的事业呢，就觉得不屑一顾了，然后呢，就投身到了爱多美当中。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하냐라고 반대하고 저에게 비아냥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때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고 진짜 어떻게 10년 전에 어떻게 애터미라는 회사가 이렇게 잘될줄 알았냐고 어떻게 애터미를 통해서 당신이 성공할 줄 알았냐라고 정말 대단하다고 저를 많이 칭찬해주고 부러워합니다. 所以呢，如今看起来啊，想当初我经营爱多美事业初期的时候，有那么多人的反对我，而且嘲笑我，那么多的人，他们现在呢，他们对我现在是非常的羡慕，而且是赞不绝口。他们都会在问我，你是怎么知道的？那么在10年前，你怎么就知道爱多美的公司会有今天这样的一个愿景，而且会经营得这么好呢？10년 전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호텔 사업을 그냥 그대로 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냥 의미 없는 삶, 편안한 삶, 그죠? 그냥 뭐 돈에 쪼달리지 않고 그냥 그죠? 자유롭게 좀 사는 그런 희망도 꿈도 없이 그냥 어때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살고 말았을 겁니다. 那如果10年前我当时没有选择爱多美，而是继续经营我的宾馆的事业的话，或许现在过得依然是按部就班，特别的安逸，而且没有什么特别大的意义的这样的人生。虽然它没有特别大的波澜，也会是经济上也是很自由的、很丰厚的，但是呢，我觉得还是没有希望、没有梦想的。그렇지만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앞으로 시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인데 그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可是呢，我当时啊，也是一直是对这个未知的未来呢，是抱有一种莫名其妙的这样的一个不安感的。因为时代的变化实在是太快了，如果不适应这样的变化的话，早晚会被这样的时代所淘汰的。그래서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은 없을까라고 찾던 중에 운 좋게 애터미가 저에게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난 것을 행운하라고 합니다. 所以呢，我一直在寻找这样的一个，有未来愿景的，而且是有发展前途的这样的一个事业，一直是在寻觅着的。所以呢，爱多美像命运一样出现了，所以说，我觉得我是一个特别幸运的人。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제가 호텔 사업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那大家可以想象一下，如果当时的我，一直到现在为止一直在经营这个宾馆的事业的话，会是什么样的一个状态呢？特别是像现在这样疫情猖獗的这样的一个时代。지금 한국의 많은 호텔들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고 오피스텔로 지어지고 있고 또 주택으로 이렇게 호텔이 헐고 그렇게 주택으로 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那现今社会就是在这个疫情的年代啊，在韩国呢有什么样的现象呢？就是说，很多很多的宾馆啊都拆迁了，然后在那个地皮上呢盖起了公寓或者是
住宅，有很多很多的，也就是意味着宾馆在倒闭了。즉많은호텔들이망해서문을닫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就是说，宾馆已经倒闭关门了，干不下去了。没。일단이거는한국뿐만이아니죠전세계에서가장타격을코로나때문에가장타격을받고있는업종이여행업과항공업과숙박업입니다啊，这不只是韩国一个国家的问题，它已经是一个全球性的问题了。被疫情影响最大的行业呢，就是旅行业和航空业这样的，这样的行业。네제가10년전에애터미를선택하지않고안왔더라면저는지금끔찍한현실이저에게다가왔을겁니다지금얼마나애터미를선택을잘했는지마치10년후에이런코로나가올거란걸얘기했던듯이저는운좋게호텔을과감히던지고애터미를선택할수있었습니다如果十年前我没有选择爱多美的话，真的现在想想都是特别特别恐怖的一件事情，感觉我就是在十年前已经预料到了今天的这样的一个情景一样，所以我真的觉得是非常非常幸运的事情。어떻게해서사람들이애터미에그렇게저에게꽂힐수있었냐라고많은질문을합니다有很多人呢问我为什么对爱多美会是这样的一见钟情呢저는간단했습니다이제품이애터미란제품이정말좋은데너무너무싼거였습니다其实是非常非常简单的一件事情因为爱多美的产品呢真的是太好了但是它的价格呢又实在是太低廉了제가호텔을하고있을당시버스기사님이관광버스기사님이저에게애터미화장품을건네면서사모님꼭한번만써보게해달라고간곡히부탁했습니다当时我经营宾馆的时候呢，有一位观光大巴的一位司机他送了我一套化妆品，他非常非常诚恳的拜托我一定要让我的爱人来使用这一款化妆品。그분이단순하게화장품있으시니까한번써보세요이렇게줬더라면은저는만약에제호텔에청소하시는아줌마니나밥하시는아줌마니에게이거쓰라고줬을거예요근데그분이사모님꼭한번만써보게해달라고사모님꼭한번만써보게해달라고한국기부탁했었습니다如果他当时给我化妆品的时候，只是说，您拿回去试试看吧，用用看吧。如果这样的话，或许我就会随手的送给在我们宾馆里面工作的，保洁的阿姨呀，或者是食堂的阿姨呀，或许也会那样了。但是我们的司机呢，这位朋友他特别特别诚恳的，一定一定的，他拜托了好多次，一定要让我的爱人来使用它。한번만그한번만써봐달라고광고기부탁했던그게오늘의제가있고오늘의애터미탑이있는겁니다就是因为当年啊，这位大巴司机的这样诚恳的一句“一定要用一次”这样一句话的，就因为他的这样一句嘱托，才有了今天的我，才有了今天的我们的顶峰中心。哇哦，对。왜그러냐면요제가제아내에게이화장품을쓰도록기사님이부탁했기때문에제아내에게이걸꼭써보라고부탁을했는데제아내가처음에는이거쓰는걸거절했습니다虽然这位大巴司机呢这样诚恳的嘱托了一定要用一下但是呢说实在的当时我的爱人呢是拒绝使用这款产品的그때당시제아내는한국에서가장비싸다고생각하는설화수의진설라인을썼습니다아마중국분들도설화수는다알죠설화수중에서제일비싼라인진설라인을썼습니다因为啊当时我的爱人呢是他使用的化妆品是在我们韩国
最贵的雪花秀这个品牌里面也是最贵的这个一个系列，叫真雪系列。相信在座的，在国内的朋友们也一定都听过雪花秀这个牌子的。 그 비싼 화장품을 쓰고 있던 제 아내가 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화장품을 써보라고 권하니까 여자들은 화장품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쓰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因为他当时用着这样一个高端的品牌的最高档次的这样的一个系列的产品，所以说他一接到这个我们爱多美的化妆品的时候，没有见过也没有听过，这样名不见经传的这样的一个产品，所以说他是抗拒的，所以说他拒绝使用。 참고로 지금의 진설 영양크림 하나에 45만 원이랍니다. 据说他那个使用的真雪系列的雪花秀真雪系列的那个营养霜，一盒营养霜的价格是45万韩元。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윤은주 단장이죠. 제가 써보라고 권했으니까 애템이 같은 단장이 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쓰는 거 거절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기사님이 당신 꼭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꼭 써보게 하겠다고 했으니 주신 분의 성의도 있으니 한 번은 써봐야 될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所以说呢，我们现金顶峰团队的尹恩珠资深营销总监，也就是我的爱人，我对他说呀，虽然你不想用这款产品呢，但是因为我们的大巴司机这样诚恳的嘱托，而且我答应他了，一定会使用的。所以说你哪怕用一次也请你用一下，好不好呢？ 근데 써보랬더니 제 아내는 처음에는 화장품 얼굴에 발라야 되는데 어때요? 겁이 나니까 팔뚝에다 먼저 발라보는 거예요. 팔뚝에다가. 因为女士啊，换一款化妆品啊，是一个很慎重的事情，所以说她这款化妆品她接到之后用在脸上呢，她是有一些个顾虑的，所以说她一开始的时候呢，是抹在了手臂上。 근데 어라?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에다 발라봤는데, 와, 기존에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비싼 화장품보다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화장품에서, 와, 훨씬 얼굴이, 본인 얼굴이 좋아진다는 것을,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但是他用在了手臂上之后呢，马上就感觉到了这个化妆品真的很好啊。所以说，我的爱人呢鼓起勇气用在了脸上。用了一段时间之后啊，他就觉得比他那个真雪的那么昂贵的化妆品丝毫不逊色，而且他的皮肤状态变得越来越好了。아니 진짜냐고 제가 물어봤대. 진짜인 거예요. 所以说我问他是不是有一些。夸张的成分啊，你这真的是觉得它好吗？所以说，他说很确定的告诉我，它真的很好。2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그렇죠? 2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이 애터미 화장품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쌀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됩니다. 因为当时的那个冲击实在是太大了，价格差异差了20倍，但是为什么会比之前的还要好呢？所以说我开始想要了解爱多美了，因为为什么这么好的东西可以卖这么便宜，实在是不可思议的一件事情。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때 백화점 지점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我之前呢在百货商店，作为一个支店的一个店长，我曾经工作过。그리고 한국에 할인마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因为当时还在韩国还没有大型的这样的一个超市，所以说为了在韩国建立这样的一个超市的这样的一个系统，我曾经到美国出差过。그리고
한국의 할인마트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 한국의 할인마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而且呢，为了在韩国，可以建立这样的一个大型商超的这样的一个模式，我做了一个特别主导性的这样的一个工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유통에도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所以说呢，我还想要强调一点，就是说我在流通这个行业，我也是个专家哦。 유통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 그 할인마트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10원 싸게 파는 전쟁입니다. 那流通是一个怎样的一个模式呢？不管是在韩国还是中国，我们都有很多很多的大型的这样的一个超市，那都是有同样品牌、同样就是同一款的产品，在各个不同的大型超市里面，他们竞争的就是我比你便宜10块钱这样的一个价格的战争了。 여러분 그러죠? 한국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그러죠? A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신라면을 싸게 판다면은 B마트로 가다가도 차를 돌려서 A마트로 갑니다. 그 10원 때문에. 那大家应该也是很了解的。如果说在 A 这个超市里面卖一个辛拉面的话，同样的辛拉面，如果在 B 这个超市里面卖的比它要便宜10块钱的话，大家一定会跳头重新开到 B 超市去买辛拉面，对吗？ 유통은 그렇게 치열한 전쟁터란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 제품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준 명품 화장품 진설 라인보다 애터미가 훨씬 더 좋은데 가격이 20분의 1 가격이 안된 거였습니다. 이거는 대박이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저는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因为啊，我特别的了解，在流通这个行业里面，它的这个价格的竞争是有多么多么的激烈，它真的是堪比战争的。但是呢，这个在百货商场里面也是卖的最高级别的这个真雪系列的化妆品，它为什么是比它的价格要低廉了20倍以下，而且质量还是要比它好出那么多呢？所以说，我认为这个是一个非常非常大的商机。 그러면서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왜 애터미 제품이 정말 우수한지 그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제품을 왜 이렇게 싸게 파는 건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호텔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于是呢，我对爱多美这个事业呀，就非常的感兴趣了。所以说，我参与了爱多美的一日研讨会，在那里呢，我就是仔细的了解到了爱多美的产品为什么它是真的这么优秀吗？它的品质真的有这么高吗？但是它为什么又卖的如此的便宜呢？把这些个。事实都确认了之后，我就确定，这个世上居然还有这样的事情，真的是特别的感动的。 오늘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싼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소개하신 분에게 왜 이렇게 좋고 우수하고 이렇게 싼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那在今天的这个课程里面，如果我要是给大家讲解为什么这样好的产品可以卖得这么便宜的话，这个时间上啊，或许会有一些时间会有一些仓促的，所以说呢，请各位呢询问您的指导老师，他到底为什么这样好，还这样的低廉。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결단했을 때는 2010년 1월 경입니다. 我第一次，我呃一开始
是决定下决断要经营爱多美的时期呢，是在2010年的1月份。 그때 당시에 애텀이란 회사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었고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在想当初的那个爱多美啊，不像现在这样的一个规模的，它当时真的是名不见经传的。 애터미가 창업하고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是爱多美这个公司创立之后，大概是3年之后的事儿了。 그해 2009년에 1년 동안 회사 전체 매출이 250억에 불과했습니다. 当时2009年公司建立之后呢，一整年的销售额是250亿韩元。 그리고 지금처럼 아이템도 다양하고 다양하게 많지 않고 기존 여섯 가지 아이템이 전부였습니다. 而且呢，当时的产品呢也不像现在这样多样化，当时只有6款产品。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존의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하고 애터미도 다 똑같은 줄 알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애터미 말하면 제품을 쓰려고 하지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而且在当时啊，因为在韩国，爱多美的这个形象呢，就给人感觉就是和其他的传统的那样的一个传销公司是没有什么区别的，所以说也跟人们提及的时候，他们也不会想到要用这个产品，连听都不愿意听。所以当时事业者们的那个所处的开拓事业的那样的一个环境是非常非常恶劣的。 그렇지만 제 눈에는 10년 후에는 지금 현재 애텀처럼 될 것이란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当时虽然是很艰苦的，但是在当时我的眼里的爱多美，我想象的爱多美，在10年后就像现在这个爱多美一样，一定是非常辉煌的。当时我就有了这样的一个确信。 첫 번째는 좋은 제품은 싸게 팔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 제품은 다 비싸게 팔고 안 좋은 제품은 싸게 파는데 애터미란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회사였습니다. 因为首先第一点就是好的产品品质高的产品卖的特别的低廉，它是一件非常非常不容易的事情。因为常理来说呀，好的东西它都卖的贵，不好的东西它卖的便宜，这个才是正常的嘛。但是爱多美在全球它是唯一一个又好又便宜的这样的一个公司。 두 번째는 이 회사를 창업하신 원호이신 박완길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담겨 있는 사명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의 성공이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서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자기의 꿈으로 여기고 그걸 사명으로 여기면서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那第二点呢，就是我们的董事长，也就是爱多美的创始人朴韩吉董事长，他的经营哲学，还有他对这个爱多美事业的这样的一个使命感，因为他想要重新撰写网络直销这个行业的一个历史，也是想要培育出更多的富有的人，而不是只是培养一个明星一样的这样的成功人士，他把这个爱多美这样的以这样的经营理念来经营，而且是把它当做了自己的使命。 지금 이 자리에 처음 참여하신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 저 또한 다단계 소위 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저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도 싫어야 합니다. 那现在参会的各位，国内的老师们，
你们应该也是和我一样的，对这个传销或者是网络直销这样的一个词汇，一定是特别反感的。我当时也是一样的。 기존의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제품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之前的网络直销这个行业里面呢，它产品啊大部分都是好的，但是呢，价格呢真的是贵得有些离谱了。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가족들, 친구들이 한다니까 우리는 체면치레로 한두 번은 다 사줘봅니다. 그런데 계속 사줄 수는 없습니다. 但是呢，因为这样的事业呢，由自己的亲戚啊，或者是自己的朋友来经营的话，或许碍于面子，您会给他捧个场的，但是呢，不会持续性的、反复的给他复购的。 즉, 우리 누나가 하고 우리 동생이 그 일을 하는데 그 회사 제품을 내가 계속 사줬으면 좋겠는데 한두 번 사주고 더 이상 못 사준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 내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런 회사의 일들은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일,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那就是说，如果说我的姐姐、我的妹妹在经营这样的一个事业的时候，自己的姐姐啊，那就是自己肯定会捧个场的。但是呢，也就是止于一次两次就可以了。您不会再持续性的给她购物的，这代表什么呢？代表您感到负担了，因为价格太昂贵了。那这样的事业模式呢，就是说给顾客带来了负担，带来了一定会有受害者出现的。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피해를 주는 일이 잘될수 있겠습니까? 那我们反过来再想的话，给顾客带来这样的负担感，而且有受害者出现的话，这样的事业它能长久吗？它可以成功吗？ 여러분들 혹시 처음 애터미를 만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네, 말하세요. 네. 如果今말해. 天有刚刚开始了解、想要了解爱多美、第一次接触爱多美的老师的话，您一定要认真的了解，好好听一下。애터미도 혹시 그런 회사하고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런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요? 애터미는 정말 좋은데 쌉니다. 좋은데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된다는 것입니다. 那您一定会觉得，难道爱多美和其他的这样的网络直销公司它是有不同的吗？ 估计也差不多吧。您要是有这样的一个偏见的话，希望您一定要把这个有色眼镜摘掉，因为我们爱多美它真的是非常非常高的品质，而且价格是非常非常低廉的。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기존 회사는 기존 다른 다단계는 체면 치료로 한두 번 써주고 말지만은 애터미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족과 친구에게 써보라고 권했더니 그들도 처음에는 체면 치료로 자기들 체면 치료로 한두 번 사준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써보니까 어때요? 정말 좋은데? 내가 그동안에 써왔던 어떤 치약보다 더 좋은데 더 싸. 내가 그동안에 써왔던 샴푸보다 훨씬 더 좋은데 더 싸.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고 자기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냐라고 스스로 아이템을 늘려갑니다. 동의. 因为啊，或许我们爱多美这个事业呢，也是，周围的亲朋好友也会因为好于面子，看您的面子捧个场，会购买一次两次。但是它的区别呢，就在于，
一旦他用了一两次之后，就会发现会惊喜的发现啊，真的比他之前用的，比如说牙膏，比他之前用的牙膏还要好，但是比他之前用的牙膏要便宜很多，这真的是一个非常非常感动的一件事情。所以说会出现什么样的状态呢？就是说他会问，还有没有其他好的产品，他会自发的复购，而且扩展自己的消费产品。 싸고 좋으니까 제품 너무 좋다. 엄마가 우리 딸도 샀으면 좋겠네. 언니가 우리 동생도 샀으면 좋겠네. 동생이 우리 언니도 샀으면 좋겠네 하면서 고객이 고객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所以呢，他用了我们的产品之后啊，不只是省去了自己的生活费啊，会省去很大部分的生活费的，而且变得越来越漂亮，越来越健康。这样的话呢，他们就会想，这么好的产品又这样便宜啊，我的妈妈要是一起跟我使用，那该有多好啊！我的妹妹跟我一起使用，也是一件很不错的事情。所以说，顾客会介绍出新的顾客来的。이거는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어느 유통에서도 고객의 자발적인 제공과 자발적인 소개가 일어나는 어느 유통회사도 없습니다. 오로지 애템이라는 회사가 유일합니다. 这种现象啊，就是说顾客他自己自发的这样的一个复购和自己自发的这样的一个转介绍，这样的一个现象呢，是在全球吧所有的这样的流通的行业里面，估计是前所未有的，特别是在我们这样的一个这个网络直销这样的一个事业平台上是根本是不存在的，只有我们爱多美是可以做得到的。진짜 그렇게 되냐고요? 진짜 그렇게 된산 증인이 접니다. 那大家会问了，真的可以做到这一点吗？真的可以的，活生生的证人就是我。10년 전에 저는 저 혼자 시작했습니다. 10年前这个事业是我自己一个人进行的。가족과 친구들에게 제품 써보라고 소개를 받다 보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애터미가 나갈 전 세계에 제 조직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몇 명에게 애터미 제품 싸고 좋아 써봐 계속 했더니 이거는 전 세계에 제 조직이 나가 있습니다. 10年前，我自己一个人单枪匹马的进行这个事业的时候啊，我只是，对周围的亲朋好友，说这个产品真的很好，很便宜的，你用用看，用用看。而我只是反反复复的做了这样一件事情，而现如今呢，我伞下的会员遍布全球，我们有了这样的一个顶峰中心。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수산티 까만 기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산티 우리 캐나다 토론토 박영미 사장님 우리 도쿄 타베 하루야마 우리 김영남 사장님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의 김동사님 지금 한 면에 들어와 있네. 이처럼 제 조직은 전 세계로 나가 있는 겁니다. 大家可以看一下参会的老师里面啊，不只是我们中国的本土的老师，而且还有印度尼西亚的，还有加拿大，还有东京，还有巴厘岛的，真是全球的事业伙伴都有进来听我们，一起参与我们的这个成功系统。태국도 있습니다. 아, 태국도 있어? 태국? 补充一下，还有泰国哦。그래요. 지금 애터미가 20개국에 나가 있는데요. 지사가 나가 있는데, 저는 20개국만 아니라 약 40개국에 현재 제 조직이 나가 있습니다. 지사가 오픈되지 않는 나라에도 지금 많은 나라에 제 조직이 지금 있습니다.
现在目前爱多美呢已经进军了20个国家与地区，但是呢，在我卢正九的伞下呢，不只是这20个国家，就连没有开业的这样的国家，现在我的伞下有40个国家的这样的一个会员。 제 사나이는 제가 처음 혼자 시작했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이 넘는 멤버십이 만들어진 겁니다. 虽然10年前是我一个人进行的这个事业，但是现如今我的伞下有40万的这样的消费群体，也就是有会员，已经成为了这样的一个消费群体了。 그리고 저는 하루의 매출이 하루에 일어나는 에터니 매출이 저는 하나도 팔지 않습니다. 저에게만 팝니다. 그런데 약 하루에 3억에서 4억의 매출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所以说呢，我现如今我每天的卖出呢，事先跟大家说一下，我现在是不进行销售的，我不会跟任何人去卖东西的，我只卖给我自己，但是我每天的销售额。 都是 3亿到4亿韩元之间。연간 약 1000억의 매출이 일어나는 중견 기업이 된 겁니다. 那就是每天3-4亿的话，那年均我的销售额能达到1000亿韩元，相当于韩国的一个中型企业了。 이걸 제가 한 겁니까? 제가 한게 아닙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 주변의 한국 사람들에게 몇 명에게 소개를 했더니 그들이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각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면서 전 세계 조직이 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애텀이란 회사의 능력으로 애텀이란 회사의 가치로 이렇게 된 겁니다. 난道这一切都是我自己一个人做成的吗？ 那绝对不是的，我只是对我周边的亲朋好友传递了爱多美这样的一个信息，然后他们再各自传递给自己的家人和朋友，只是反反复复的在做这样一件事情，所以说这不是我个人的能力，绝对不是的，它是爱多美的能力和爱多美的价值。 제가 됐다면은 어때요? 여러분도 다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조직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那在这里我想说的就是，如果我可以做得到，在座的各位都可以做得到，只要您相信您的组织一定会遍布全球的。 단지 이걸 애터미 사업에 대해 확신을 갖는 방법은 뭐냐? 저는 확신을 했잖아요. 어떻게 확신했죠? 제품이 써보니까 와, 좋은데 싸구나. 좋은데 싼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라면은 어때요? 좋은데 싼다면은 돈안 줘도 쓰겠잖아요. 근데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잖아요. 즉, 애터미 제품을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썼던 어떤 제품보다 좋다는 걸 아시게 되고, 정말 싸니까 정말 내가 예뻐지고 좋으니까 예뻐지고 싸니까 살림이 도움이 된다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소개한 그들도 여러분처럼 좋으니까 예뻐지고 싸니까 살림에 도움이 되니까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계속 쓰고 각자 가족에게 소개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那对爱多美这个事业，我们如何建立这样的一个确信呢？像我就是通过先爱用产品，用了产品之后先感动，这么好的产品可以价格可以这样低廉，它就是一个非常非常感动的事情。那如果要是不挣钱也可以用到又便宜又好的产品的话，您用不用呢？当然会用的，何况还是可以挣到很大很大。很多很多的这样的一个财富的情况下，那更要使用了，对不对呢？那用了好的产品，然后变得漂亮，用便宜的产品还会省下生活费，这就是爱多美的魅力。
예. 저는 지금 해가 지지 않는 기업입니다. 에터미널 회사는 해가 지지 않는 기업이고 저 또한 해가 지지 않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艾多美公司呢就是一个没有落日的这样的一个企业而我现在经营的这个事业呢也是永远不会太阳不会下山的这样的一个事业 옛날에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영국은 전 세계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영국은 저녁인데 어떤 나라는 아침이고 어떤 나라는 오후고 즉 영국이란 국토가 넓기 때문에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그 나라가 다 영국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밤이어도 다른 나라인 식민지인 국가는 낮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在以前呢，有一句话就是说，英国就是这样的一个没有落日的这样的一个国家，因为它的殖民地遍布了全球。虽然在英国本土，它是已经是太阳下山了，已经是晚上了，但是在其他的地球的那一面，还是太阳是高高在天空上的。所以说英国是一个永远没有落日的这样的一个国家。 그런 것처럼 애터미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조직 또한 전 국가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也是同理，艾多美也是一个没有落日的这样的一个企业，因为它已经进军了全球20个国家，而我的组织呢也真的是遍布了全球，所以说我的事业也是永远没有落日的。 그로 인해서 저는 한 달에 월 수입이 현재 얼마를 받고 있냐면요. 약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매달 7, 8천을 받고 있습니다. 那所以说我现在现金一个月的月收入大概是多少呢? 一定有很多人感兴趣哈。我现在目前的收入是7000到8000韩元，每个月都是这样的。 7, 8천만 원 받을 만하지요? 그러냐면은 지금 저로 인해서 전 세계 탑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죠? 어쨌든 간에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은 이 애터미널 도구를 제가 잘 활용해서 이건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되게 돼 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반대를 해도 저는 길을 그쪽에 제 꿈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처진지간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因为我的这个组织也是全球的嘛，已经有了一个我们这样的顶峰中心，所以说我觉得我也是可以得到这样的一个报酬的，因为我当时紧紧的抓住了爱多美这样的一个道具，所以说有了今天的这样的一个成就。虽然有很多的人反对，很多的人瞧不起，但是我没有被那样的人剥夺我的梦想。 여러분들 반드시 애터미를 믿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大家一定要相信爱多美，而且不只是相信，一定要确信爱多美是可行的。 이 엄청난 비즈니스를 여러분들에게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은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因为大家一定要认识到爱多美是一个多么多么有愿景的一个事业，多么多么庞大的一个全球性的一个事业，这样的一个工具是
没有任何代价的，是白白的相送的，让您只要抓住这个工具就可以的。对我们来说，就是一个礼物，是一个馈赠。啊，您只要就算您今天参与了这个会议，可以听到这样的一个成功系统，啊，我认为这都是一个很大的祝福。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숙박업 등 모든 각 분야에 대부분 다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全球啊，现在都被这个疫情的受这个疫情的影响，有很多很多的企业都是非常非常难熬的。 有很多的制造行业、流通行业，还有这个服务行业，都是受到了很大很大的冲击的。 아메이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就像安利这样的全球性的网络直销公司，目前也是负增长率也是负的。 그리고 할인마트 백화점 이런 유통 회사들도 거의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而且呢，是在这样线下的大型商超也好，还有百货商场也好，很多很多的流通公司的增长率都是负的。 그런데 태민은 여러분들 어쩐 줄 아십니까? 무한 질주하고 있습니다. 3%도 아닙니다. 30% 이상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但是大家了解爱多美的，爱多美业绩的增长率吗？它不是，不要听错，它不是三百分之三啊，它是30%的增长率，正在迅猛的发展着，一点影响都没有受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좋은데 싸니까요. 이게 사실이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터미의 진실과 가치를 입소문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진짜라는 걸 아니까 어때요? 애터미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那大家知道 爱多美这样迅猛的发展，它的理由是什么吗？它的原因是什么呢？也是显而易见的吧，就因为它的优品良价，口口相传，很多很多的人现在都为了爱多美而蜂拥而至。 그리고 애터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터미가 나가 있는 제일 가난한 나라인 캄보디아에서도 연봉 1억 이상 사업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那爱多美这个模式呢，不只是在韩国，它在全世界，而且是在，可以说是最困难的国家柬埔寨了。现在也是陆陆续续的在出现年薪1亿以上的高收入者。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에서 애터미가 작년에 약 2조 정도 했습니다. 2조 정도 한 기업에서 연봉 1억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일반 기업에서?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연봉 1억, 2조 정도 한 연봉 1억이 된 사람이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那我们打个比方，如果是一般的这样的企业的话，像我们爱多美去年我们已经突破了2兆的销售额。那有着这样的营业业绩的一般的企业的话，年薪1亿以上的高收入者会有几位呢？在一般的企业里面，据统计，这样的企业里面有30到40名的年薪1亿以上的高收入者。 그런데 애터미는 어떤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연봉 1억 이상이 2조 매출인데 1,000명이 넘어요. 那大家1,000명이 넘는 거예요.
大家有好听。那在爱多美达到两兆的销售额的时候，爱多美里面年薪1亿的事业者有多少位呢？是1000名以上。 그리고 연봉 2억 이상 모야의 클럽은요, 약 300명 정도 돼요. 而且年薪2亿以上的高级领袖俱乐部的成员呢，有300名以上。 그리고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클럽은요, 약 40명이 넘어요. 而且年薪4亿以上的资深领袖俱乐部的成员有40名以上了。 세상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똑같은 2조 정도의 매출이라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30명,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애터미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매출인데 많은 고액 연봉자가 나올까요? 이거는 애터미는 소득 분배를, 정의로운 소득 분배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那大家一定要好好的思考一下这个问题，为什么同样的销售额，同样的2兆的销售额，在普通的企业里面，和在爱多美里面这样的高收入的人员的数量差距会如此的大？ 它究竟差在哪里呢？就说明在爱多美里面收入的分配是非常非常正义的。 지금 여러분이 계신 중국에는요, 중국 오픈한 지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1년 남짓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연봉 4억이 대신 크라운 클럽이 나왔어요, 중국에서. 那我们所向往的这个中国的市场，现在开业才1年多的时间里面，年薪4亿以上，资深领袖俱乐部的成员已经出现了。 에테미가 매출 1조를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爱多美在达到销售额1兆韩元的，爱多美经历了10年才达到了销售额1兆的这样的一个业绩。 그런데 1조에서 2조 가는 데는 2년이 채안 걸렸습니다. 但是它由1兆的销售额突破2兆这样的一个销售额的时间呢，它只需用了2年的时间。 즉 이제 애터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해간다는 겁니다. 这也在说明爱多美正在以迅雷不及掩耳的这样的一个速度啊，真的是在迅猛的发展。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那各位老师呢，都是在全球最大的市场。 也就是中国市场里面在经营着爱多美。 제가 애터미에서 한국에서 크라운 클럽이 된 거는 중국은 1년 남짓에서 나왔지만은 저는 7년 걸려서 크라운 클럽이 된 겁니다. 那在中国开业1年多就已经出现这个年薪4亿以上的高薪者了。 而我在韩国是经历了7年才达到了这样的一个业绩的。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중국에 계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애터미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희처럼 7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 직급자가 10년 만에 애터미에서 최고 직급자 임페리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은 3년 안에 임페리얼 나온다는 겁니다. 那这也就是意味着在中国这样的一个大的市场里面，各位都是特别特别幸运的，可以遇到爱多美。也就是说，在
中国的市场里面，他想达到首席营销总监的话，他不会像韩国一样需要一个10年的这样的一个累积，在中国一定会很快的，预计3年之内一定会出现一位首席的。 중국은 인구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특히 애터미 제품을 전 세계에서 다 좋아하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은 애터미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中国这个市场啊，人口真的是特别特别的多，而且中国人一旦意识到爱多美的这个品质有多么多么好的话，他一定没有理由不选择它的。 중국 인구 많죠? 1인당 소득 애터미 제품을 쓰고도 남는 평균 소득 되죠? 또 한국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하죠? 이 삼박자를 여러분들은 다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大家现在所在的中国市场呢，就是人口特别的多，而且呢，平均消费能力也是非常的高的，都是可以消费得起我们这个爱多美的这样的一个价位的，而且国民也是非常非常喜欢韩国的产品和爱多美这样的一个产品的。 여러분들이 이야기면은 빠르게 탄탄하게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통역하세요. 네,大家一定是想在中国很快的，而且是非常稳步的，想要获得成功的。那我们该怎么做呢？ 스폰 여러분들 소개해 하신 스폰서라고 그럽니다. 스폰서들의 안내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那首先呢，就一定是要好好的听给大家介绍爱多美的大家的指导老师，也就是在我们韩语叫 sponsor 一定要好好听指导老师的说明。 그리고 애터미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然后呢，大家一定要对爱多美有确信，可以在爱多美里面，争个高赢吧。 집중 몰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也就是说，一定要全身心的集中投入。 시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现今的时代真的是以非常非常快的速度在变化。 점점 우리 인간의 일자리는 자동화 설비와 AI,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설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现今呢，在所有的行业里面呢，我们人类的这个。 工作岗位都会被自动化，还有 AI 智能这样的自动化的这样的系统所代替。 지금처럼 자동화 설비가 안돼 있고 인공지능화가 덜돼 있는 기존의 사회에서도 우리 보통 사람은 성공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就算是没有被自动化和 AI 人工智能的这样的一个系统所替。 替代的这样的一个社会上，也有很多很多的一般的普通人都没有取得什么耀眼的成功。 근데 향후 미래는 여러분들 그 미래에는 우리가 설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설 자리는 지금보다도 없어질 겁니다. 那何况是现在这样变化特别快的这样的一个当今的社会上。 您认为在未来的社会，您还会有您自己的一席之地吗？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면은 애터미 사업을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불투명하고 그 일로는 내가 도저히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애터미의 시간을 올인하십시오. 애터미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如果大家可以想一下，如果自己现在所从事的行业、所做的事情可以让您达到成功，也可以成为一个富翁的话，您可以不惊爱多美。但是如果您认为您现今所做的这样的一个事情和您所从事的行业，让您看不到未来，而且成不了时代的主人公的话，请您一定要多多的投入到爱多美的事业里面来。 즉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언젠가는 그만둬야 해. 언젠가는 그만둬야 할 일입니다. 그만둬야 할 일에 내 시간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은 그만둬야 할 일을 어때요? 시간을 줄이고 영원한 나의 일, 영원한 여러분의 일인 애터미의 시간을 옮겨오시는 겁니다. 애터미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시는 겁니다. 2년에서 3년만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누구나 다 중국 땅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최하 연봉 2억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기회를 맞고 계시는 거예요. 那也就是说，各位现在所从事的事情和行业呢，有可能是不知道是什么时候，但是有那么一天一定会是做不下去的，或许您自己也会放弃的那样的一件事情。 如果要是您正在经营着那样的事业，或者是从事着那样的行业的话，您一定不要被这样的事情所剥夺您的时间，过多的剥夺您的时间。您一定要选择一个可以永远做下去的事业，像爱多美这样的事业。您就是把那个把时间可以投资在爱多美里面，因为大家所处的这样的现在的这个中国市场呢，是属于天时地利人和的。 您一定要集中两三年的话，我敢肯定，一定会成为，最少年薪1亿以上的高收入者的。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애터미가 중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성과가 일어납니다. 근데 멀지 않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세요? 저희들 당연히 중국 들어가서 여러분들 돕는 일을 합니다. 정 중국의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로 몰려올 것입니다. 제 눈에는 훤히 보입니다. 2년 후 3년 후에는 중국 나라만 전체만 해도 몇 조가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5년 후에는요. 중국 한 나라만 해도 10조가 넘어갈 거예요. 애터미 매출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어때요?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 자리를 뛰어넘는 임페리얼들이 많이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3년, 5년 안에 그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也就是说现在在中国这个疫情期间，因为大家的活动范围都不会很广，而且是非常的受约束的情况下， 也可以达成这样高的一个成就，这样的一个成果业绩，所以说如果这个疫情可以平息的话，会发生什么样的事情呢？想都不用想，我们韩国的这些领导一定会去，第一时间去中国去后援去，去和各位老师一起去跑这个市场的。所以说我敢肯定，两三年。 两三年以后，在中国这个单一的市场里面，就一定会达成5兆的这样的一个业绩。5年以后，一定会突破10兆业绩的。那到那个时候，您
会成为什么样的位置？您所处的位置会是什么样子？您会成为什么样的主人公呢？我们一起想象一下，好不好？ 지금 코로나 이전에 애터미의 월 승급자를 보면요, 한국이 약 70~80%였고 해외가 20~30%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오픈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됐냐면요, 이제 완전 역전되어서 어때요? 한국은 지금 현재 30~40%, 해외가 60~70%로 해외가 훨씬 승급자가 많아졌어요. 那我们每个月进行的成功学院里面，我们就可以看到一个现象哈，在疫情之前呢，每个月的新晋级的成员里面，在韩国呢占70%左右，海外市场呢占20~30%左右的。 但是呢，在虽然是在疫情期间，但是中国市场开业之后呢，就是韩国本土的晋级人士占3~40%的比重，海外市场占60~70%了。这意味着什么？ 한국에서 그러면 사업이 안 돼갖고 승급자가 많이 안 나오는 건 아니냐가 아닙니다. 한국도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这并不代表就是说在韩国的市场不好做了哈，不是说韩国的业绩不好的意思，韩国的业绩没有什么太大的变化的，只是说海外的做的实在是太好了。 그리고 이제 코로나만 좀 안정화되고 중국에서 애터미 세미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 거냐면요, 중국이란 한 나라가 애터미 전 세계 20개 국가를 합쳐놓은 나라보다 더 많은 성공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那在疫情稳定之后，如果在中国本土，成功学院也好啊，还有那个一日研讨会也好，这样的成功系统如果可以正常的运作起来的话，会发生什么样的事情呢？就是说，中国一个国家的这样的晋级者，一定会比全球20个国家加起来的晋级者还要多的。 과거에는 한국 몇 명, 나머지 해외 몇 명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몇 명, 나머지 해외 한국 포함한 해외 몇 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큰 게, 큰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在过去呢，一直都是。 韩国几位，然后海外市场几位是这样报道的。但是呢，估计以后呢会变成中国市场是几位晋级者，然后包括韩国的海外市场是多少位，一定会这样的。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제 눈에는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볼 수 있고 보여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애터미 전 제품 애용해 보시면 돼요. 와, 진짜 좋은데 싸네. 이렇게 좋고 싸다면 이거 될 수밖에 없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 회사가 안 내고 스폰서가 안 낸 시스템과 미팅 세미나에 100%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면 돼요. 그게 보입니다. 那怎样这样的一个特别好的愿景，大家可不可以想象得到呢？我感觉真是栩栩如生，在我的眼前一样。所以说，在座的各位也一定要有这个能力，您要看得到，而且可以看得到。那怎样才能看得到呢？就是把爱多美的所有的产品您进行一个爱用产品的这样的一个环节的话，您一定会被这个产品感动到的。那样的话，就会了解到为什么这么便宜。 而且还这么的好，这样的话，您一定会对这个事业，产生一个确信的。这样呢，您在通过您指导老师，还有我们爱多美本社的这样的一个成功系统的引导，然后您在主导性的在参与系统的话，一定可以成功的。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인생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인생은 만납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위한 회사 애터미를 만나신 겁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인 거고요. 축복입니다. 那有很多人会问我，人生是什么呢？那我就会说，人生就是相见。那我们在这里面可以与爱多美相见，与爱多美这样结缘，是一个非常非常大的一个祝福。 그리고 애터미 저희 탑 가족이 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이제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스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한국의 성공자들이 수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성공 시스템을 안내 드리고 토요일은 성공의 길을 애터미 탑 연합해서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那我们的相见呢，也就是证明大家成为了我们顶峰中心的家族。我们是一家人了。那我们为了各位的成功，所以编排了这样的一个星期三和星期六的这样的一个成功系统。星期三的时候，我们会讲解一些，会为您引导一些成功的系统，而星期六呢，就会有一些成功人士和领导会出来为大家讲解成功之路。 탁 가족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탁 가족이 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리더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那再一次的感谢和欢迎大家成为我们顶峰中心的家族，既然已经成为了一家人，我们一定会全力以赴的帮助各位成功，早日达到成功，不会让各位后悔的。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희 리더들은 다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후원으로 다닐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와, 이렇게 사업이 되네. 이게 진짜 사업이네. 라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거니까. 꼭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那疫情结束之后呢，我们所有的领导人一定会第一时间赶到中国，为大家进行后援的。那现今的目前的这个状态下呢，大家只有在自己的能力范围之内，自己可以做到的事情，您先做着，您做着做着就会亲身的体验到爱多美这个事业真的是可行的，您一定会感受到的。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보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성공한 사람과 성공 못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누가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게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때요? 기회주의적으로 요령을 피우고 어떻게 쉬운 길은 없을까라고 편한 길, 쉬운 길만 찾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在经营爱多美的事业里面呢，不是说所有的人都可以成功的，这个大家应该是可以理解的，对吧？那可以成功和不成功的人的他的差异是什么呢？那就是有多么的确信这个事业，而且有多么的激情，有多么的热情的在传递着这个信息，而且不管是谁在旁边反对也好，嘲笑也好，您也不要有动摇。默默的，而且是要持续的在经营这个事情，还有一个重要的一点就是说，
不要想着有捷径，不要想着有天门，爱多美是没有捷径的。 에테미는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없는 사람도 능력 있는 자가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 없는 보통 사람들이 다 에테미를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에테미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나의 성실성과 나의 끈기와 인내만을 요구합니다. 在爱多美里面呢，它不是有能力的人，只有能力的人才可以成功的。当然有能力他可以成功的哈，但不是只有他们可以成功的。普普通通的一般的人也可以成功的一个平台，它只是需要您的忍耐，需要您的诚实，需要您的正直。 제가 항상 애터미 사업을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애터미는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우리 날개가 없으니까 하늘 못 나르죠? 그런데 우리는 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뭘 이용해서요? 비행기를 이용해서. 애터미가 비행기라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그죠? 모든 시스템을 회사가 주관해서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자체가 비행기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와 함께 하시면은 어때요? 여러분 모두 다 성공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那我们都是普通人哈，因为我没有翅膀，所以说不能翱翔在天空上。但是我们每个人呢，又都可以在天空上飞翔的，因为我们有飞机这样的一个非常好的道具。那爱多美就可以比喻成是这样的一个飞机啊。我们自己没有这样的能力，但是好好的把握住、抓住这个爱多美的道具的话，我们都可以成为成功人士。 여러분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집단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도구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다 큰 부자가, 큰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那最后呢，我想跟大家再强调一点，就是在爱多美里面，不是一个人单枪匹马的成功的，它是一个团体的，团队的成功，是一个家族的成功。您一个人成功，您周边的朋友也会跟着一起成功，您会带起一个群体来的。 我们是共同成功的这样的一个事业，而且呢，您的子孙后代、您的子女啊，都会受很大的影响的。在爱多美里面，我祝愿大家都可以成为一个大的成功人士。那我今天的分享呢，就到此结束了。谢谢大家的聆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환 본부장이 네. 앞으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지. 앞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아, 네. 我们八月份开始呢，我们的星期三和星期六的这样的一个系统会议呢，会跟原先的这个七月份有所变化。那星期三晚上呢是由事业说明以及产品分享，还有我们成功者的一个系统的一个引导。 那大概会进行一个半小时的时间，然后在星期六的这样的一个分享课堂里面呢，是资深营销总监还有高级营销总监这样的级别的成功者来为我们分享成功之路。那星期三和星期六的晚上九点，韩国时间9:30，然后北京时间8:30呢，希望大家都可以进入。
단장님, 제가 이제 그 8월 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지금 한 세 분 정도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好的. 나, 现在我们, 三位, 我们可不可以举一下手来提示我一下好吗? 可以在画面举手示一下有没有? 如果没有的话，我会点名的哦。손들기라기손들기。嗯，好，举手，举手示意一下啊。没关系的，大家可以大胆的举手啊。那好，我们选一位。我们现在可以看到在第一面哈，有一位男士。黄英海老师这边可以吗？ 张殿文老师可以吗？好，听我们资深营销总监的这样的一个分享之后呢，稍等一下啊，我来帮您打开一下麦克。哦，黄英海啊，哎，这个可以直接在这边可以了。哎，好的，可以了吗？哎，我点了呀。 好的，可以了。好的，好的，好的，好的，请张殿文老师来分享一下。介绍一下。好的，简单介绍一下您自己。各位领导好，我是中国山东威海张殿文。能听清吗？能听清，能听清。今天听了那个领导们讲那个爱多美哈，我的感觉就是，各位领导就是说。 对中国这个市场，给予这么大力度的扶持，尤其是疫情之后啊，来中国进行扶持，我更有信心，而且我也觉得中国是一块很大的蛋糕，应该在现在目前在全球来看，我觉得中国是最有发展的一块市场。那么，尤其是公司哈，还有。 领导人就是对威海这面，还有是山东，中国的等这些市场给予这么大的支持，我觉得就是，因为我们在山东，山东这块土地的人朴实做事情吧，没有那么多为什么，认准了就是一个字儿干。我说一句题外话啊，在中国。 就是安利公司，大家听说过了，在中国安利公司最好的市场就是在山东。那么为什么说这说明一个问题？山东人朴实、认识、做事情执着、认干。如果我是黑龙江出生的人，但在黑龙江安利公司做得非常不好。这是说明我们觉得我们在这块土地上是很好的，尤其是公司对那个中国山东这边的扶持这么力度，我更有信心。希望。 快快的加油，追随各位领导脚步，也争取在顶峰能和领导们相见。好，我就简单分享一下哈。好，谢谢您的，感谢您的分享。那我们何琪老师麻烦一下，简单翻译给我们的韩国的领导，谢谢。对，방금 스피치 하신 분은 산동에 계신 장대원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노정구 단장님 강의를 들으시고 많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신 후에 바로 중국 본토에 오셔서 후원을 후원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산동성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산동성에는 그 아메이가 가장 그 사업을 잘 진행하는 그런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산동성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의리도 좀 지키고 그런 그런 성향이 좀 있는 편이라서 또 본사가 또 산동성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시를 해주시고 큰 비중을 이렇게 할애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好，谢谢。那我们再选一位老师，李顺南老师在吗？李顺南老师，可以吗？示意我一下 ，OK 吗？好，我打开，不可以。您再挥手还是？来来，我给您打开麦啊，稍等一下。 您自己打开一下看看，好，啊，我打开了，嗯，好的，好的，那您来分享。大家好，我是中文还是说韩文？你说中文吧。说中文哈。嗯。大家好，我是山东威海顶峰服务中心总经长，叫李顺南。今天我其实是我在外边，我见一个那个伙伴儿。 我有一些我在那个陆陆续续在那个开车当中没怎么听那个，刚开始没听，完了后期我就听了哈，我现在还没回家，我走半道我在亲戚家，现在暂停，没办法我就中途停了哈，现在还没回家呢。好，没回家啊。完了，刚才最后听的呢，咱这个疫情确实。 你看7月32，我们那个华中区，咱那个中国的爱德美公司第一次给我们那个举办的是一日研讨会嘛，结果烟台那个疫情复发，我们这个去参加的整个都那个什么核酸检测了，大伙儿都现在都不敢聚了的，今天也是我去见那个伙伴嘛，都不愿意见。 完了，我说我检查那个已经核酸，现在阴性都出来了啊，我给他看了，勉勉强强要见我。但是我看今天那个卢冰九那个资深营销总监哈跟我们说是，这疫情过了以后，咱那个上线领导人，特别是我们上线领导人都在那个韩国嘛，疫情快点，我真的希望是快点那个过了以后，这些上线领导人能到中国，好好指导指导我们。 谢谢，谢谢大家，我的分享完毕吧。好，谢谢你的分享。嗯，네 저는 산동성 유해 센터장 이순남입니다. 방금 운전 중이어서 운전 중이었는데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운전하다 말고 지금 친척 집에 잠깐 들려서 조용한 환경에서 계속 저희 크라운 마스터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에 산동성에서 진행한 세미나 이후로 전원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회원들하고의 만남을 다들 많이 어려워하고 많이 꺼려하는 그런 시기라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께서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리더님들과 같이 후원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谢谢. 李顺南老师特别辛苦哈，今天这么晚还在外面奔波，非常好，继续加油，我们李顺南服务中心主任。好，那我们再来一位国内现在做的非常棒的哈，我们。大连韩尚品服务中心的江丹丹主任，我给您开一下麦啊，稍等一下。您看可以了吗？试试看。可以呀。可以了，现在可以了。
大家晚上好，首先呢，感谢我们今天的资深营销总监，还有我们的美女翻译啊，辛苦了，我看了从8点半到10点哈，现在韩国应该是11点了。那首先呢，自我介绍一下哈，我是来自大连韩商品服务中心的中心主任江丹丹。那爱多美的话，我 可能是从去年开始，到现在足足有1年，我是在中国的会员号是4802名，也就是去年的4月1号可以注册会员的时候，非常非常就是比较怎么样，很不容易的，然后呢，当天就登录加入爱多美，成为真正的一名会员，现在是经销商和伙伴们。那我要说的是，爱多美。 我因为我老公是韩国人，所以呢，我7、8年之前我就听过，一直就是我偷偷的在用，和我身边的自己家里的家人和亲戚在用，但是从来没有想到要做爱多美，因为我之前是做教育行业的啊，所以呢也没有想到会从事这样的直销行业，但是呢，我只听了我老公的一句话，说现在 这么好的机会，在中国坚持3年、5年，以后要换回来30年、40年、50年的退休生活，因为我特别相信他的眼光。所以呢，听了他的话之后，现在和国内的伙伴在不断的努力，我们的团队也不断的在慢慢的壮大。我希望我不仅是我，希望我的伙伴和我都一起成功。谢谢，谢谢，加油。 안녕하세요. 저는 대련 한상품센터장 강단단입니다. 제가 사업한 지는 지금 1년 정도, 1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의 회원번호는 4,800번대입니다. 바로 그 작년 중국에서 회원 가입이 가능한 그 당일날에 바로 회원 가입을 해서 그 후로 경서상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애터미의 애용자였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애터미를 사업으로 해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남편이 한국분이시네요. 예, 한국분인 남편분의 권유로 지금 이 중국 시장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그야말로 애터미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았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바로 이렇게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이 생겼고요. 같이 센터에서 라인도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 손잡고 같이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感谢我们三位的分享，然后我们在这里呢，再次感谢我们的卢正九，资深营销总监，为我们今天晚上的这样的一个分享呢，做出了非常大的一个奉献。好，感谢我们卢正九，资深营销总监。好，谢谢，감사합니다，너무감사드립니다。我再次呢嘱托大家。每一次的分享结束之后呢，我们一定要做一个小分享，所谓我们自己听后的一个感言，然后我们的一个要怎样去做的这样的一个决断。那每一次这样的分享结束之后，希望大家退场，因为我觉得哈，前面的成功人士的分享非常重要，更重要的是我们自身也可以做到成功者，所以呢。最后三位的这样的一个分享，对我们来说也是非常非常重要的，所以呢，一定要听完，然后再退场，好吗？好，我们再次感谢所有参与今晚我们这个分享的所有的老师们，感谢大家。好，今天我们就到这里，大家辛苦了。好，老再师辛见。苦了，何琪老师辛苦了，辛苦了，你的翻译非常非常的准确，感谢你。谢好，谢。谢谢，大家可以退场了。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night. See you again. Good night. Bye bye.
당연한 몸을 고생하셨습니다. 네. 리더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연희성 총장님 감사합니다.